와, 계곡 왔다! 야호! 와, 여기 계곡 엄청 좋네? 이야. 오, 시원하겠다. 얘들아, 오늘은 계곡에 놀러 왔으니까 다들 안전하게 놀아야 한. 우와, 김리안님 입장하실 시간이십니다! 오, 오? 다이빙! 어. 야, 리아야, 여긴 수심이 낮아서 다이빙하면 안 돼. 아, 진짜. 애들이 많이 신난다 본데, 여보? 아, 그러게요. 에휴. 어쨌든 얘들아, 아빠는 저 배고픈데. 너네도 배 안 고파? 아, 난 배 안 고픈데? 나도. 오, 요루를 나랑 오늘 한번 잠수 시합이나 하시? 그러지 마. 하나 둘셋 잠을 틀어. 어디 가? 여기서 잠수해야지. 여기가 좀 깊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하나 둘셋 하면 잠수하는 거 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바보. 애들이 많이 신났네. 아, 여보, 그나저나 우리 뭐 해먹지? 계곡 가져왔는데. 아유, 뭘 해먹어요? 여기 취사금지구역이라서 먹으려면 나가서 먹어야 돼. 아, 그래? 아, 그러면 간단한 김밥 이런 거 하나 사와야겠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좀 사올게요. 어,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어? 그나저나 요루루, 여기 너무 얕은 거 같지 않냐? 그런 거 같긴 해. 잠수 수협도 너무 얕아서 재미가 없을까? 그래? 그럼 깊은 곳으로 가자. 그래. 야! 얘들아! 어디가? 아, 여기 너무 얕아서 재미가 없어요. 깊은 곳 가려고요. 안 돼! 위험하다고! 여기서 놀아! 거기는 어른들만 갈 수 있어! 어떡하지? 아, 그러면 저희 가재랑 물고기 잡으면서 놀래요. 그럼 되죠? 그래, 깊은 곳만 가지 마. 오, 알겠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하고 전화해. 가재 잡았다. 가재 잡았다. 오빠 이거 봐라. 내가 가재 잡았어. 물고기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겐 아쿠아맨의 피가 흐르는데 이런 곳에서 가재나 물고기나 잡는 건 재미가 없단 말이지. 하지만 깊은 곳을 가면 아빠가 걱정하시니까. 아! 그 방법이 있었네. 깊은 곳을 아빠 보고 같이 가자고 하면 되는 거였어. 야! 요루루! 요루루! 가자! 네. 어디 가는데? 빨리 따라와! 어, 알겠어. 어? 아빠! 아빠 일어나봐요! 무슨 일이야? 아빠 빨리 일어나라니까! 아빠 빨리 우리 깊은 곳 같이 가요 그럼! 아이, 아빠 오늘은 좀 편하게 자고 싶은데? 그치만 이런 곳에 오면 아빠가 같이 놀아줘야죠, 그치? 맞아 이응지. 아이, 알았어. 자, 가자. 왔어? 빨리 가요! 아, 얘들아, 여기쯤이면 되겠다. 여기 뭐 그렇게 깊지도 않네. 이 정도면은 아까보다 더 재밌겠지? 우잉, 더 깊은 곳 가고 싶은데. 아이, 그러지 말고 일로 와봐. 아? 이야, 이거 물 깨끗한 것 봐. 어? 야, 여기가 바로 계곡물이 깊은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이라 이렇게 목마르면 이렇게 먹어도 돼. 엄청 깨끗한 물이거든. 깊은 자연의 맛이 느껴지는 감칠맛이라니까. 리아야, 너도 저기 깨끗한 폭포수 마셔봐. 야, 이거 깨끗하다. 전 안 먹을래요. 아이, 그러지 말고 한 입 해봐. 왠지 먹기 싫은데. 아이, 뭐 시원하기만 한데요. 꿀꺽. 저 아이가 오줌을 싸고 있어요. 아, 어쩐지 맛이 좀 이상하다 했더니. 아, 쟤 뭐야? 아이,
계곡물에 오줌을 싸다니 정말 멋진 아이야. 응? 아 저게 뭐가 멋져? 다 같이 노는 계곡물에 우주를 싸는 게 저거는 멋진 게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라고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야! 저게 도망을 가? 거기 안 서? 어, 요루야 같이 가! 야 얘들아 거기 위험해! 아이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아, 겨우 잡았네. 야, 너 계곡물에 오줌을 싸면 어떡해? 어, 무슨 일이야? 우리 애가 오줌 좀 살 수 있지. 설마 그런 걸로? 에, 너가 이해 좀 해주렴. 에? 아, 그치만 다 같이 쓰는 계곡물인데. 원래 물이란 건 쓰기 나름인 거야. 이렇게 머리 감는데 또 쓰는 게 결국엔 물 아니겠어? 지금 계곡물에 샴푸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게 뭐가 있니? 결국엔 다 쓰라고 있는 건데 아니겠어? 어? 난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요루야? 오빠 조용히 해! 저 아줌마 말과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인 것 같아. 아빠! 갈게! 이 사람 말이 안 통해. 아빠가 해결해줘. 무슨 일인데? 어? 샴푸? 아줌마! 여기서 머리 감았어요? 이러시면 곤란하지. 어? 다 같이 쓰는 공간인데. 에?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어? 놀러와서 어? 머리에 땀이 차서 어? 좀 씻겠다는데 어? 당신이 어?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저희 아이들도 놀아야 되는데 깨끗한 물에서 놀게 하면 그럼 그 말은 내가 씻으면 어? 더러운 물이 어? 된다는 거야! 어? 아이 그게 아니라 여기 어디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양반이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놀러 왔는데 기분 나쁘게, 아! 당장 저리 안 가! 여기는, 자연이잖아요! 머리! 아빠!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빠 찐따 같아! 알았어! 일단은! 일단 가볼게요! 애들아 가자! 가자! 아빠! 아빠 쫄았어요? 무슨 소리야! 이따 올게요! 오케이 빨리 가자! 애들아 가자! 아빠! 아니 거기서 한마디도 못하면 어떡해! 아빠 진짜 찐따야! 아니야! 일단 가자 애들아! 여기서 뭐해? 김밥 사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싫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았어, 엄마가 다녀올게. 여보, 근데 저 아줌마 보통이 아니야. 아니 뭐 괜찮아요. 아유, 내가 해결하고 올게. 엄마,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엄마, 죽이면 안 된다고! 아유, 알았다니까! 엄마 안 싸워!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응? 엄마 괜찮은 걸까? 모르겠어. 난 저 아줌마 걱정이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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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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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한다면서 입에서 레이저가 나왔어. 진짜 입으로 하는 싸움이긴 했어. 됐어요, 가요 가. 여보 잘 해결했어? 아유 그럼 잘 해결했지. 밥 먹으러 가자.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처음에 여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었더라고. 근데 여기 취사 금지 구역이거든. 벌금 2,000만 원 나온다고 말을 해줘도 안 되길래 그냥 말이 안 통하는구나 싶어서 그냥 나왔어. 응?
가자 얘들아. 역시 우리 엄만 대단해. 뭐해 가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넷.